내일 출근길에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를 중심으로 1cm 안팎의 눈이 내릴 텐데요. 눈의 양이 많지는 않지만 기온이 낮아 그대로 얼어붙으며 빙판길이 생길 수 있겠고요. 밤부터는 서해안에 다시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강원 영서와 세종, 충북은 종일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예상되고요. 동해안은 수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불씨 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기온이 오를 텐데요. 서울은 영하 6도, 대전은 영하 4도로 출발하겠고요. 낮부터는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서울은 영하 2도, 청주는 영하 1도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